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누구세요? 둘리입니다. 둘리 씨. 둘리 씨는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지세요. 이게 방송물인가요? 아, 방송물이냐고요? 방송물이 드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한 이 방송 패널에 이 모습이 뚝뚝 떨어지고 상당히 이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이 나오겠어요. 네, 말만 안 하면은. 아, 말만 안 하면? 네. 아, 그런 이야기를 좀 듣긴 들으시군요. 네, 항상 뭐 말이 문제죠, 뭐. 아, 말이 문제. 아니, 왜 갑자기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책 모드로 바뀌셨어요? 아, 갑자기 저도 좀 다른, 네. 좀 있어 보이는 분들처럼, 네. 그렇게 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이 둘리님의 인기는 사실 그 텅 빈 공갈빵 같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본인의 인기 요인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럼 제가 또 엉뚱한 걸 쫓는 삽질을 할 뻔했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저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공부는 제 길이 아닌가 봐요. 근데 너무 그걸 쉽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때문에 무슨, 네. 말씀하시면 좀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여과지를 좀 사용하세요. 네. 이 커피 우유 마실 때도 여과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좀 통역을 해주세요. 항상 제가 다이렉트로 듣지 않도록. 네. 뭐 통역을 하면 사로 선생이 좋은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사로 선생 입장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옆에서 웃고만 있으신 거죠. 그렇죠.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사연이라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평소 황심소를 들으면서 스스로 롬앤 아이디얼 유형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휴먼 셀프에 롬앤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리얼리스트 에이전트도 많이 섞여 있어서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그래프일수록 우울한 상태라고 하던데 제가 좀 우울한 상태인가요?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검사를 했는데 제 WPI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 스스로는 잘 보냈다고 여기지만 가끔 남편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늘 폭행했고 사실 여기서 공개되기 어려운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태어날 때 힘든 출산이었고 양수가 먼저 터졌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양수가 먼저 터진 거였고 저는 처음에 숨을 쉬지 않아 의사가 겨우 살려냈다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해서 돌이 됐을 무렵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로 사물을 지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IQ 검사를 한 뒤에 담임선생님께서 제 어머니께 저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권하셨고 몇 년 뒤 서울에서 교육으로 유명한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 학급 반장, 부반장을 계속했지만 성격은 독선적이고 새침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첫 1, 2년 동안 그런 성격으로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없었습니다. 좀 더 털털해지고 사교적으로 바뀌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런 뒤 다시 학급 반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그 사교성과 낙천적인 성격이 정점을 찍어 인기가 정말 많았고 학생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학교와 갈등을 겪는 바람에 손가락 안에 들던 성적이 고3 때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당황했고 그저 멍한 상태가 됐습니다. 재수는 그 당시 제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이었고 다시는 대의를 위해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방학 때마다 해외에 나가 일을 하거나 여행을 했고 학기 중에는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학부 전공으로 사회과학의 순수학문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분석하기를 바랐지만 제 뇌가 거기에 맞지 않았던지 전공 과목에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다른 전공 분야에서 성적이 잘 나왔고 특히 미디어 쪽의 사진 과목에서는 탑을 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즈음 교수님의 추천으로 연구소를 거쳐 나중엔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의 성질상 기자들도 가까이서 보고 핵심 기관들의 돌아가는 상황도 보면서 제 성격에 그쪽에서 버티지 못할 거고 버티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대기업에 취업해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이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한 뒤 해외로 나왔습니다. 이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롬앤 휴먼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통통 튀고 좀 더 발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다녔던 많은 대기업 중에 이때 일했던 대기업의 일이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테일한 업무보다는 의전이 중요하고 화려한 보직이었고 어울리는 무리도 기업에서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많은 자리였는데 저는 늘 전문성이 강한 직업을 원했던 터라 당시에는 업무 면에서 더 나은 걸 꿈꿨던 것 같습니다. 석사를 마친 뒤 해외 주재 대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사의 성희롱에 좀 더 나은 회사로 옮기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유명한 회사로 옮겼습니다. 대부분의 상사들은 저를 신뢰하고 좋아했고 동료들이 오랫동안 탐내던 중요한 업무들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출장도 많이 다니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집을 좋아하고 남편과 대화 나누는 걸 훨씬 좋아하는 스스로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전혀 즐기지 못했고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아파 응급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120%를 투자해 노력하고 너무 진지하게 임하니 지쳤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출산을 한 뒤로 아기 양육에만 집중을 하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현재 박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공적 기여도가 높아서 만족하고 있지만 주제가 특이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쓰고 보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천방지축 휴머니스트의 삽질을 제가 여전히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오네요. 저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정말 열심히 경주마처럼 달려오다가 최근 몇 년은 힘이 쭉 빠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좋은 점들을 다 닮으려 하다가 휴먼 롬앤 리얼 에이전트까지 다 골고루 곁들인 복잡한 유형이 된 건가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돌기 좋아하던 제가 결혼하고선 집순이가 됐습니다.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원래 이런데 환경 때문에 감춰져 있던 걸까요? 최근 황심소를 열심히 청취하면서 마음의 평화도 많이 얻고 그래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자 하고 마음먹었는데 WPI 결과지를 보고도 받아들여야 할 제 본질이 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글로 써보니 초등학교 시절엔 로맨이, 중고등학교 시절엔 휴먼이, 20대에는 다시 로맨이 각각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좀 통통 튀고 개성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일을 겪으며 그런 기질을 스스로 플랫하게 보이려고 애를 써서 그런지 나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삽질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제 살아온 과정을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리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 남편의 WPI 결과지도 혹시 상담에 도움될까 하여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아유 이분 참 똘똘하신 분이네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아, 둘리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분의 삶이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세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지금 이분은 본인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걱정이고 본인이 지금 상당히 본인의 삶이 천방지축이고 또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로 걱정으로 보냈는데 되게 부럽게 보이시는군요. 네. 일단은 공부도 잘했고 인기도 많았고. 그렇죠. 공부도 못했고 인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니 제 심리 분석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둘리 씨가 그래도 지금 심리에 집중하셔야죠. 아니 일단 본인이 이제 부러워하기가 이제 두려운데요. 아니, 괜찮아요. 예, 통통 튀고 발랄했고. 아 본인도 좀 통통 튀고 발랄하잖아요. 본인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문제지. 그렇죠. 너무 튀어서 문제. 그 다음에 유명 회사로 옮길 때마다 유명 회사로 갔고. 그렇죠. 본인은 옮길 때마다 무명 회사로 옮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일을 할 때도 인정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일을 할 때마다 무시당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 골라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가서 이제 이민 가서 사시는 것 같고. 이민 가서. 이민 아닌가요? 이민 준비를 하고 결혼한 뒤 해외로 나왔다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학 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네, 박사도 하고. 석사하고 또 박사도 하고. 그러니까 가방끈도 기시고. 뭐 가방끈은 뭐 돈만 내면 되니까. 가족이 도와줘서 지금 박사 과정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석사도 그러네요.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건 아닌데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부양 때문에 공부를 더 안 했겠어요. 아 그렇죠. 다 길이 있어요. 제 길이 아니 애초야 내 길이 아닌가벼. 그렇죠. 내 길은 빙하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자갈길을 내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는 되게 다른 삶. 자기하고 삶이 다르다고 느끼면 부러워하는군요. 그럼 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 너덜너덜해진 기분이 들죠? 그러게, 그건 그렇고 이분 문제가 뭐예요? 일단은 우울한 상태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분 사실 프로파일을 보면 사실 휴먼 있는데 휴먼하고 로맨하고가 비슷하고 네. 또 로맨하고 리얼도 비슷해요. 네. 그리고 에이전트가 그 다음인데 약간 평평하게 다 조금 플랫한 네. 부분이니까 간혹 가다가 내가 자기 평가가 플랫하게 나오면 우울적인 성향이거나 거의 우울과 유사한 심리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우울 상황은 아니에요. 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셀프가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열심히 사시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도 언급을 했지만은 특히 일을 할 때는 로맨적인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조직에 있을 때는 이제 휴먼 성향을 발휘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거는 상당히 휴먼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본인이 결혼하신 배우자분하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관계가 좋고 또 배우자분이 이해를 상당히 잘 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네. 배우자분 프로파일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고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인 나름대로는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걸 잘 수용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분하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로맨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얻지 않았나 라고 보여요. 과거에 훌륭한 직장을 다녔고 지금은 박사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우울하다기보다는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로맨 성향은 기본적으로 박사 논문 쓰거나 하는 데 있어 걱정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휴먼 성향이 사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죠. 아. 이분의 심리 사실 이 사연을 선택한 게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대부분 휴먼하고 로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건 쉽지 않은 성향이거든요. 오. 그리고 휴먼하고 로맨이 두 개가 같이 높으면서 또 리얼 모드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분이 전형적인 그 모드를 보여주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분들은 사연이 어떻게 드러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신기하게도 로맨하고 휴먼이 같이 놓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일을 잘하고 또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하고 오시오시 하는 것도 잘 하시는 분인데 때때로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리고 그게 아닌 것 싶어서 좀 더 나를 찾고 싶어요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난 뭐지? 난 조직에서도 사람들하고 같이 일 잘하고 하는데 내가 가족에서 남편하고 같이 있는 집순이로서 내가 지내는 거를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진짜 해야 되는 사회가 나를 부른다 조직이 나를 부른다 내가 저 높은 곳을 더 향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커리어를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이 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럼 박사 논문 쓰시고 그 이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보내신 거? 조금 그 좀 인정해주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잘 보셨어요. 자기가 박사 논문 쓰는 거 뭐 나름대로 자기가 대의를 위해서 공공을 위한 뭔가 이슈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런 뿌듯함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해야지 이 논문을 쓰지 안 그러면 대개 논문이라는 게 다 시잘데 없는 짓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 그 참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또 포장하고 있는데 뭐 연구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주제가 특이해서 네. 주제가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어떤 새로운 이슈 의미 있는 이슈를 발전시켜서 나가는 거는 이분 스타일에 안 맞으세요. 그냥 주어진 거를 남들한테 멋있게 마치 대의를 향해 정의를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폼 잡는 거는 이분이 또 잘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남들이 하지 않았던 미지의 토픽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통찰을 주는 뭔가 지식을 생산한다. 그건 이분 스타일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박사 논문 썼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타이틀 하나 얻었다는 걸 생각하고 빨리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이 박사 타이틀로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이분이 나름대로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이 굳이 이제 그걸 할 이유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가정생활에서 지내는 거에서 충분히 로맨한 부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미국에서 이제 이분 같으면 그럼 내가 공부 끝나면 같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올 거냐. 근데 이미 이분이 미국인지 또 어딘지는 모르겠죠. 이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한 뒤 해외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지금 살 생각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연구하고 또 박사를 받은 것으로 전문 직종으로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또 하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니까 이분이 신기하게도 이 로맨 성향이 가정생활에서 충분히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도 하지만 일을 할 때 또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라고 만들 때 로맨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꼼꼼하게 일을 잘 하기도 하지만은 불안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셀프라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줄이시 부각시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무엇을 위해 이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로맨으로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진짜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또 남들한테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소리 들으면 어떨까? 이런 식의 불안들이 더 생기니까 난 그래도 잘했는데 그걸 참고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결혼하고 집순이가 됐습니다라는 거는 본인이 직업적인 뭔가를 해나가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집순이로 잘 살고 있는 내가 다시 나의 커리어를 만드는 특히 박사를 받았으니까 전문직 커리어를 만드는 건 뭐가 돼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에서 이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이분이 하는 연구 이슈나 영역이 뭐고 또 그것이 어떤 커리어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기껏했자 한 이야기는 박사 연구 주제는 공적 기여도가 높아서 만족하고 있지만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분한테는 그 정도에 딱 의미만 있으신 모양이네요. 자기 연구가 자기한테 가지는 의미는 이게 공적인 기여도가 높은 연구 주제다 라고 해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돈 버는 데는 별로 크게 영향가가 없다. 그리고 기업이나 조직에서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를 받고 내가 뭐 해? 소나 키울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약간의 답답함도 같이 깔고 있는 거죠. 약간 정치인이나 공익적인 일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정치인보다는 이제 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비영리 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NG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NGO, NPO 뭐 이런 기관에 이분이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활동을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거는 이분이 미국이냐 유럽이냐 어느 나라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심지어 호주냐 남미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실 수도 있고 박사를 받고 나니까 생각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로맨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가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플래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로맨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플랜을 짜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다 이분 프로파일이 상대적으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셀프하고 네. 개입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삶의 플래닝을 스스로 짜기는 힘든데 네. 뭐 남편이 그 대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만빵이니까 남편이 그걸 짜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되면 부인이 집순인데 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는 식으로 되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린 시절에 본인의 아픔이나 본인의 뭐 부모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겪어야 했던 거. 네. 이런 측면에서 오빠 나를 보호해줘. 나를 꼭 안아줘. 뭐 나를 지켜줘.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이슈들만 주로 이야기를 하지 본인의 커리어와 관련된 이슈를 오빠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셨다는데 이분이 보낸 사연에서의 진짜 에센서 진짜 문제는 제가 박사 받고 나면 뭘 해야 되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저희 미래 커리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됐더라면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될 텐데 그거를 지금 과거의 부모와의 관계나 과거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했던 거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다중이 성향으로 나타나는 저 자신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있는 거 맞죠? 이제 이런 고민을 표현하신 거죠. 아, 그럼 지금 이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진로 상담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역도 모르고 그렇죠. 네. 없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 남편이 아이디어 성향 만빵 높으니까 본인이 하지 못하는 상상을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 또 본인의 진로를 이야기할 때 남편하고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남편의 이야기를 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얘기를 이분 성향이 잘 받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생각하는 거를. 그거는 뭐 그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아이디얼리스트 이야기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느냐에 달렸죠. 로맨분들은 아이디얼리스트 이야기를 비교적 잘 수용을 해요. 휴먼분들은 사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잘 뭐 그렇게 건성건성 들으시죠. 네, 건성건성 들어서 별로 그렇게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뻔한 이야기만 그냥 또 추정하는데 이분이 재밌게도 휴먼 성향은 집단이나 조직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지 자기 일에서는 휴먼 성향을 그렇게 발휘하는 건 아니라서 그건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이분은 일단 본인의 문제가 진로 문제였다는 거 여기 사연에는 진로, 제 진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으셨지만 지금 진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사연에는 뭘 물었나요? 사연에는 그냥 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약간 과거를 되돌아보셨는데 사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뭐 사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는 거 보다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요? 저희 성향에 맞게 제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저희 성향이 너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본질의 모습이 뭔가요? 두 개, 세 개, 또 리얼 성향처럼 진짜 제가 누군지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그거를 이분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분의 사연과는 달리 이분의 본질적인 문제는 현재 본인이 나름대로 박사를 끝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삶을, 커리어를 추구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불안과 고민이 밑바탕에 있는데 그게 수면 밖으로 아직 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연 속에 아주 뚜렷하게 묻어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읽어줬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똑같은 저도 그렇게 느낀 건데 그게 안 나왔는지 아 그래요? 그것이 이제 둘리 씨의 머리와 저희 머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동그란 머리지만 축구공이 똑같이 동그라더라도 그러니까요 호날두가 차는 거하고 둘리가 차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대신 둘린 귀엽잖아요 네 네 자 누구시죠? 네 둘리였습니다 네 사루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